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오늘은 일정차 제주도에 왔는데요. 제주도에 온 김에 저번 시간에 제가 리뷰를 했던 XT4 실사용기 리뷰를 함께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손떨방, 트위블 액정, 그리고 이터나 블리치 바이패스 필름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외에 부각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것도 업데이트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요. 지금이 정오쯤 됐고요. 정오 돼서 이제 밥을 먹고 가게 앞에 나왔더니 이렇게 길게 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XT4 손떨방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XT4의 손떨방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캣워크, 뭐 그냥 걸었을 때, 그리고 달렸을 때 얼마나 손떨방 기능이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바디 손떨방이 들어간 상태로 캣워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디 손떨방인 상태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디 손떨방인 상태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디 손떨방 이외에 이번에 전자식 손떨림 보정이 또 들어갔거든요. 전자식 손떨림 보정을 하면 1.1배 크랍이 됩니다. 전자식 손떨림 보정을 추가한 채로 캣워크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식 손떨림 보정을 이용해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식 손떨림 보정을 이용해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T4의 손떨방 기능은 꽤 준수한 편으로, 바디 손떨방과 전자식 손떨림 방지 기능을 함께 사용하면 닌자워크와 그냥 걷는 수준에서는 상당한 손떨림 방지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렌즈가 살짝 튀는 듯한 현상들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165 렌즈라서 165 렌즈를 그냥 손으로 잡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지금 디지털 손떨방은 아니고 바디 손떨방만 들어간 채로 이렇게 그냥 걸으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손떨림이 많이 없어서 브이로그를 찍기에도 아주 무난해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디지털 손떨방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디지털 손떨방이 들어갔는데 조금 더 안정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 대신 1.1 크랍이 되기 때문에 165 렌즈라도 그렇게 넓다는 느낌은 안 들죠. 걸어다니면서 찍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브이로그용으로도 이번에 XT4는 아주 잘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핸드헬드로 촬영을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상당히 우수한 손떨림 방지 기능을 보여주어 브이로그 상황에서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풍경이 너무 이뻐서 차를 세우고 사진을 좀 찍고 있는데요. 차를 세운 김에 그 XT4의 스위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블 액정은 이번에 T4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좀 환영을 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분들이나 1인 방송 제작자들에게 나를 보면서 찍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각도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찍을 수도 있고, 아래를 향해서 찍을 때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LCD 같은 경우에 아무리 보호 필름을 붙여도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닫게 되면 LCD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스위블 액정이 추가된 것은 아주 잘 된 것 같고요. 다만 어떤 분들이 얘기하실 때 틸트 액정인 게 편하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틸트 액정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허리 위치에서 로우 앵글로 찍으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없어져서 아쉽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같이 다양한 앵글로 촬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스위블 액정의 추가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촬영되고 있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며
다양한 자세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혼자서 1인 미디어를 만드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터나 필름 시뮬레이션과 새롭게 출시된 이터나 블리츠 바이패스 필름 시뮬레이션을 비교해 볼 텐데요.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터나 필름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가 지금 초록색이 가득한 들판인데, 제가 눈으로 보는 것과 지금 이터나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지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초록색이 잘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이터나 블리츠 바이패스 필름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터나 블리츠 바이패스 필름 시뮬레이션인데요. 확실히 이터나에 비해서 채도가 쫙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칠고 삭막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드는 필름 시뮬레이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터나 블리츠 바이패스보다는 이터나 필름 시뮬레이션이 제 취향이긴 하지만 특별한 느낌을 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이터나 블리츠 바이패스로 촬영한 원본 영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질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촬영이 되지만 빛이 많은 상황에서는 더욱 채도가 많이 빠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숙소에 짐을 풀고 지금 이 숙소 앞에서 AF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XT4 같은 경우에는 XT3에 비해서 2배 정도 추적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AF 테스트는 지금 이제 해가 지기 전에 AF 테스트를 하고 시장에 갔다 돌아오면 아마 저조도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해가 다 져가지고 그때 AF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임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멀리서 뛰어왔을 때 AF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장난 아닌데? 미쳤어. 네, 지금 글곰 작가님이 눈 잡는 거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봐도 지금 눈을 계속 따라가는 게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밖으로도 한번 나갔다 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잡는다고? 헐. 확실히 XT4가 T3나 이전 바디들에 비해서 아이 트래킹이나 추적 기능은 향상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저조도 상황에서 AF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로등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두운 편이고요. AF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짝네. 그 아까보다 훨씬 못하게 됐어. 감동이 있질 않네. 그래도 훌륭한데? 네, 지금 보기에는 저조로 상황에서도 그래도 꽤 준수하게 잡는 편인 것 같고요. 아까 전에 해가 많은 상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T4에서는 이제 영상 촬영 중에도 AF 영역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T3에서는 사진 모드에서만 AF 영역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AF 영역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영역부터 큰 이 정도 영역까지만 이제 범위 설정이 가능하고요. T4에서 전체로 AF 영역의 범위를 설정하려면 여기 AF, MF 메뉴에 가시면 동영상 AF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리어 선택이 아니라 오토 에리어로 바꿔주게 되면 화면 전체에서 AF를 추적하게 됩니다.
자, 제가 T4에서 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스틸 모드와 무비 모드를 바로바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무비 모드인 상태에서 스틸 모드로 바꿔주시면 바로 사진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T3까지만 하더라도 사진에서는 사전 설정 그 저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진에 사용자 설정을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필름 시뮬레이션이라던가 뭐 하이라이트, 화이트 밸런스 등을 저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영상에는 저장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T4부터는 무비 모드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영상에서도 사용자 설정을 이제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상 촬영에 자주 사용하는 필름 시뮬레이션 등을 저장해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역시 그 버튼에 기능을 넣어서 이터나 블리치 바이패스 등을 바로바로 전환하면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진 모드와 영상 모드를 나눠 놓은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진 모드와 영상 모드를 왔다 갔다 하면 아예 메뉴의 구성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사진 작업과 영상 작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T3까지만 하더라도 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포맷이 MOV로 밖에 저장이 안 됐었는데요. T4부터는 여기 보시면 MP4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MP4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호환성이 좋은 영상 포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은 XT4의 배터리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오후 4시인데요. 지금 6시간 정도 쉬지 않고 촬영을 계속 했습니다. XT4를 가지고 B롤 영상들 따고요. 여러 가지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을 했는데 현재 지금 XT4의 배터리가 두 칸이 남아있습니다. 이전 바디들인 XT3나 XH1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시간이 되면 배터리가 한 두 개 정도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XT4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하나로도 6시간 정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중점적으로 스위블, 손떨방, 그리고 이터나 블리치 바이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세 가지 기능들은 홍보자료에도 많이 소개가 된 기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셨겠지만 나머지 제가 오늘 알려드린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후지필름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시던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추가된 것들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XT4를 구매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노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